조영수 씨의 무대인데요. 조영수 씨는 이번엔 또 9남매입니다. 9남매의 장남인 조영수 씨. 어려서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안의 장남이 딴따라를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음악은 하고 싶고 아버지는 선생님이 되라 하시고 그래서 조영수 씨는 음악 선생님이 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영수 씨는 음악 선생님이 되셔도 학교 축제마다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트로트 가수로도 데뷔를 했는데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에 걸린 겁니다. 항암 치료 도중 부정맥이 너무 심해서 심장을 정지시켰다가 또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걸 반복해야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났을 때 아내는 당신이 하고 싶은 노래 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했고 조영수 씨는 교직 7년을 남기고 지난해 2월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도전 꿈의 무대 도전을 했고 오늘 2승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주 1승 차지하고 아버지 묘소 다녀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1승 거두기 일주일 전이 49제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서 묘소에 가서 보니까 제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부모님이 걱정을 하실까 봐 5개월을 제가 해외 연수 간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병원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가서야 이제 너무 위독하니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무균실에 있을 때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호랑이 같던 아버지께서 돌아서서 이렇게 우시던 모습이 너무 지금도 마음이 예, 짠하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승한 트로피를 아버지께 꼭 안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산소에 가게 됐습니다. 아유,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 어머니 또 울고 계시네. 지난주 내내 아들 무대 보면서 우셨는데 어머니 그 지금도 울고 계시지만은 아들 1승 하셨을 때 많이 좋으셨죠? 어떠셨어요? 아들 1승 하시고 나서. 말씀 괜찮으세요? 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예. 어머니.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도 아픔으로 인해서 많이 했고 했지만 그 노래하는 걸 보니 너무도 자랑스럽고 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눈물이 나던 거죠.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요즘. 네. 네. 그래. 일단 여보, 하늘에 계신 당신 편안하게 잘 계시겠죠. 참 아들 이렇게 오늘 나와서 노래하는 거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앙생. 네. 네. 아이고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네. 옆에 또 부인께서 나와 계세요. 네. 노래 좋아하는 노래 하라 하고서는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주 의미 있는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자, 2승에 도전하는 가고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한 말씀 하실까요? 아, 사실 그 도전 꿈의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참 가슴 벅차고 뜨거운 일인데 네. 하여튼 열심히 노래해서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서 엄마 꽃이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어머니 또 얼마나 우실까 싶은데요.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성훈 씨의 곡이죠. 엄마 꽃입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사고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어둡단 했던 것들 후회한 적 없으시나든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같고 못난 자식 걱정하느라 뭉그러져 버린 가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미안해요 우리 엄마 꽃 네 조영수 씨의 무대였습니다 안성훈의 엄마 꽃 들으셨습니다